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아베 결정에 일본 국민 현재 곡소리 내며 한탄하는 이유, 제발 한국처럼 하자는 현재 상황, 정부 결정에 일본 반응 망연자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결국 또 일본이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한일 관계 악화 문제에 대해서 분명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일본이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까지 나서서 계속 지소미아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일본이 얼마나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상 아베가 이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뀔 것이라는 카드 그 예상을 하고 패를 둔 상태라 과연 얼마나 이런 악화된 관계가 지속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얼굴을 돌린 내용부터 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했으며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30일 보도했습니다. 우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4일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조기 정상회담을 권하는 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았으나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 측이 수용하는지 당분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 아베 총리는 친서를 받을 때 실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만들 것을 한국 측에 직접 요청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회담 중에 두 번이나 시작과 마지막에 이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 측에게 지속적으로 뭐 공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일본 정부 고관 또한 문제는 단순하며 국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떤지다.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말하는 등 현 상황에는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태세라고 신문을 덧붙이면서 일본 측, 즉 아베의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기사 자체가 국민의 목소리라고 일본인 대부분들은 또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 제가 전해드린 소식에 따르면 실제 일본인 69%가 소름 돋는 통계 발표를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일본인 약 70% 정도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일본 측이 먼저 다가가면 안 된다는 사실상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뿐만 아니라 표현 또한 뭐 사과를 해야 한다가 아닌 양보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혹시나 먼저 양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마치 일본인들이 아량이 넓은 것처럼 표현하는 모습까지 보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번 발표를 통해 사실상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베는 5년 동안 앞으로 우리나라와 큰 이야기가 없을 것이란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낙연 총리를 만나기 전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앞서 이 총리는 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자신이 한일 관계가 개선돼서 두 정상이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시기나 장소에 대한 언급 없이 기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이낙연 총리는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11월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 제안이 포함됐느냐는 물음에는 친서를 내가 소개할 수는 없다. 직접 실무선에서 쓴 초안 단계에서 봤을 때 뭐 구체적인 숫자는 없었다. 라고 반응을 했었는데 이 반응을 봤을 때 뭐 우리 측도 구체적인 날짜까지 써가면서 요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너무 굽히고 들어가진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 관계 개선을 하려고 나서고 있지만 결국 일본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일본 측이 현재 원하는 것은 관계 개선은 전혀 하고 싶지 않고 이 지소미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완전 억지 주장을 피고 있는데요. 이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미국이 다음 달 23일 종료하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 지소미아 실효 전에 한일 관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한일 외교 소식통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이거 뭐 완전 순 날 도둑놈들 아닙니까? 뭐 경제 제재는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정보는 계속 중요한 회의를 진행할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소문인데요. 회장에 한국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같은 회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김핑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중국 기술진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대체 왜 이런 지시를 내려두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한국 사회를 문통지서 비계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따른 유삼성 디스플레이 소속 두 명의 연구원을 기술 유출 및 법무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해 20분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월드 관련 공격 스펙과 주요 장비를 유출한 것은 물론 침수제들을 몰래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사태가 중요하고 판단 용의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설계 도면이 담긴 노트북과 구조도 가 그려진 수첩 등을 증거로 압도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유출하려 했던 것에 올드 제조용 핵심 설비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간 개각원을 넘게 투자해 세계 최초 개발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며 삼성이 차세대 기술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2년 전 2018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출된 기술은 이어진 디스플레이와 유리판에 붙이는 공정이 3D 라미네이션으로 방어보호 법상 국가적 해체 기술로 지정될 만큼 중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첩보로 세간에 공개됐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6년 공안 장비 생산을 애행했던 협력업체인 폭탁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전적되면 이르냐나 파괴로 추정되냐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아니다시피 이런 행각은 언급이 대우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 기술이라면 일본이나 유럽 기타 선진국들도 갖고 있을 텐데 왜 굳이 한국 기술의 혈안이 돼 있을까. 모든 것은 지난 시진핑이 방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삼성이 제형 에코부분 오 회장의 안내를 받아 신라 호텔의 영빈관에 마련돼 전자제품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당시 배우 생소 있더 대형 허브트 TV를 비롯해 M10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각종 첨단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표정으로 알람하던 시진핑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탄하기도 했죠. 이에 이 회장은 시진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잘 모든 제품을 자세히 소개하는 남편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시진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드 인 차이나 2015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큰 틀은 기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한국 기술을 따라잡고 나아가 이기겠다라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후 한국의 각종 체험 게시판에는 이상한 공보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이다. 대면적 월드 관련 전문가라고 적힌 이 채용 공고의 수상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경력 10년 급여 1억 원 이상 근무 형태는 해외 취업이고 지역의 중국과 홍콩으로 표기 공고 문의 주체 또한 중부대 근무지를 누리며 유명 디스플레이 사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 내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용 조건이 즉시 부인 체인 상태형 월드 패널 분야의 경력자라는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 외에 본격적인 월드 개발에 뛰어든 국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며 중국 패널 사이에 2억 채용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한국의 인력을 되돌린 정황을 여러 차례 발견됐지만 이제나이에 대놓고 공개 모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일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근 중국 업체들이 월드 부분에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이처럼 한국의 공개 채용을 내는 것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이것이 LG 디스플레이 개발치는 복지복 겨냥한 제안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계약을 맺고 부담을 다 받으면 6개월 안에 되찾은 사례도 있고 현재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인정받는 올드는 특히 대형 판넬의 경우 한국 이거의 100% 시장